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저번에 이어서 MSIX 8702 카본 메인보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제가 공원에서 그냥 오픈 언박싱 정도만 보여드렸고, 오늘은 전원 공급을 한번 해보고 바이오스, 특히 바이오스 UI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패밀리 분들하고 함께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한번 보고, CPU도 장착을 해서 작동도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MSI 코리아에서 이번에는 CPU도 함께 대여를 해주셨어요. 라이젠 9 9900X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점이고요. X8702 카본 바이오스 환경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라이젠 9900X 듀얼 공랭 쿨러로 작동이 가능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죠. 바이오스 소문에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9900X 사실 저희도 처음 보는 CPU인데 순행으로 될까 공랭으로 될까 한번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MSI 코리아 홈페이지에 X8702 카본 와이파이 이 해당 제품 올라와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 사이트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1A12 버전까지 바이오스 올라와 있고, 저는 1A14 버전까지 업데이트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악예사 1.2.0.2 버전 이상 업데이트를 하면 게임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X670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악예사 1.2.0.2 이상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X670이 메인보드도 게임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라이젠 9900X 장착을 한 다음에 전원 온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X8702 카본 와이파이 보드에 라이젠 9900X 메모리는 SN코어 클래브 5600MHz 16기가 두 개 장착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4080 장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쿨러, CPU 쿨러는 마이크로닉스 아이스락 MA-600T ARGB 듀얼 타워형 공랭 쿨러 장착을 했고요. 서멀 컴파운드는 국산 AMAC 서멀 도포했습니다. 최근 X8702 개봉기 제가 보여드렸을 때 ATEX 3.1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ATEX 3.1 지원되는 단자는 하단에 있는 8핀 커넥터 얘입니다. 보통 그래픽카드 전원선 연결할 때 쓰죠. PCIe 8핀 커넥터 얘를 여기에 연결을 하면 그래픽카드 슬롯, 특히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할 때 AI 딥러닝이나 이런 고성능 작업을 할 때 전력 공급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지원을 해준다, 이 단자가 ATEX 3.1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뭐 평상시에는 연결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픽카드 관련 고성능 작업을 할 때는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번 X8702 바이오스 화면이고요. 전체적인 UI, 전체적인 환경이 조금 더 깔끔해지고 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바뀌었어요. 모드는 두 가지로 이지 모드가 있고요,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동일한 모드가 있었긴 했는데 이제 좌측 상단에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지 모드 같은 경우에 일단 우측에 보면 CPU 라이젠 9900X라고 CPU 네임명이 표기가 되고, 전압, 그 다음에 CPU 온도 나오고요. 그 밑에 DRAM,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항목 딱 나오고, 현재 메모리는 클래브 5600짜리 두 개인데, 9000대 시리즈 라이젠 CPU가 1600MHz 메모리 JDAC 기본 지원한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 5600으로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5600을 장착했지만 4800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5600을 장착을 해도 되겠지만 5200짜리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7000대 이후 9000대 라이젠도 5200으로 쓰시면 좀 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토리지, SSD라든지 SATA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 보여주고 밑에는 팬, 프로파일, 시스템 팬, CPU 팬, 펌프 팬, RPM 확인해 주는 거고요. 가운데 인포메이션, 보드명, 바이오스 버전. 저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인 1A14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CPU 현재 지금 47도, 바이오스 버전 날짜, 그리고 가운데 이지 모드 온, 오프. 여기에 보통 뭐 RGB 컨트롤을 끄겠냐, 켜겠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CPU 기본 디폴트로 할 거냐, 게임 부스트를 켤 거냐. 게임 부스트를 이렇게 눌러서 온을 하면, 온 돼 있죠? 온을 하면 PBO 킨 거하고 거의 흡사한 작동을 합니다. PBO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PBO 켠 거하고 비슷하고요. 일단 다시 오프로 하고, 메모리가 튜닝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튜닝 메모리 장착을 하게 되면 X4 온오프 활성화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이지 컨피그, 여기에 보면 바로 PBO를 켤 거냐 끌 거냐 여기 나오죠. 오토, 이네이블,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모드, 이지 모드 화면에서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트라잇, 여기서 바로 6000이라든지 메모리 설정할 수가 있고요. MSI 드라이버 유틸티 인스톨러,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랜이 연결되어 있으면 드라이버 자동으로 팝업 창을 띄워주겠냐 설정하는 거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 M플래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즐겨찾기. 그리고 맨 우측에 익스트 빠져나가는 버튼이 있고, 그 왼쪽에는 스냅샷, 스크린샷 저장할 수가 있고, 검색, 뭐 이거는 영문, 한글, 언어 바꿀 수가 있고, 바이오스에 들어가면 바로 이지 모드, 간단 심플하게 한 화면에 기본적인 설정, 환경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되려면 어드밴스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드밴스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 해볼 거는 오버클럭킹에서 메모리입니다. 만약에 SK 하이닉스 칩을 쓰고 있는 메모리 또는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쓰고 있다. 5200짜리 꽂았는데, 4800짜리 꽂았는데 6000으로 오버를 하고 싶다. 그러면 DRAM 세팅 요 밑에 옵티마이즈 퍼포먼스 프로파일, 여기에 오토로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면 바로 나오죠. 하이닉스 16기가 6000. 이런 식으로 딱 바꾸면 간편하게 메모리를 6000으로 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는 아까 이지 모드에서 메모리 트라이잇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죠. 근데 이제 메모리 트라이잇이 비활성화로 바뀌었죠, 지금. 아까하고 다르죠. 체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프로파일 얘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걔가 비활성화로 바뀐 거죠. 두 가지 중에 이게 제일 편합니다. SK 하이닉스 메모리나 SK 하이닉스 칩을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장착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장착한 클레이브 메모리도 SK 하이닉스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고 나오면 메모리 6000으로 오버를 할 수 있다. 자, 어떠세요? 좀 더 깔끔해지면서 좀 직관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간단하게 PBO를 켜거나 메모리를 튜닝을 하거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지 모드 한 화면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단에는 부팅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부팅 우선순위로 선택을 할지 뭐 이런 것도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좀 더 고급스럽고 직관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나서 기본값에서 윈도우 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듀얼 공랭 물려놓은 상태고 CPU 온도 테스트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9900X 제품이 듀얼 공랭을 장착했을 때 온도 커버가 될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고요. 저도 또 궁금했거든요. 어떨까? 기본값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고 플레이를 해보는 거고요. 아, 온도 착합니다. 최대 온도 75.4도, 현재 72도, 80도가 넘지 않네요. 75도에서 디펜스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73도. 현재 CPU 전체 소비 전력 157.2와트, 한 158와트 정도 먹고 있고요.
9900X TDP가 120W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전력 공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최대 75.4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죠. 자, 10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CPU 전체 소비 전력은 160W로 마무리합니다. 정상적으로 와트수 먹었고 점수는 아마 31,000 몇 점 나올 거예요. 31,996점 나올 예정이네요. 32,000점. 현재 PBO를 켜지 않고 기본 디폴트 값으로 돌렸을 때 CPU 전체 소비 전력은 160W 먹고 멀티 점수는 32,004점 나왔습니다. 사실 요 위에 점수 보이죠? 33,112점. 얘는 PBO를 켰을 때예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사실 PBO를 끄고 켜고 차이가 2,000점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한번 돌려볼 거예요. 자, 지금 현재 32,004점 나왔습니다. PBO 켜놓고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이지 컨피그에 있는 항목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PBO Enable F10번 저장. 자, 이제 PBO를 켠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자, 온도 쭉쭉 올라가고 있죠? 95도 보이시죠? 최대 온도 95.2도, 현재 95.2도. CPU 전체 소비 전력은 229W, 약 한 230W 정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점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33,911점 예상되고 있어요. PBO를 켜기 전에는 32,000인데 PBO를 켰더니 33,800. 그러면 1,800점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전성비를 비교했을 때 과연 PBO를 켜고 CPU 온도 95도까지 올라가면서 1,800점 정도의 멀티 성능을 올리겠느냐, 아니면 1,800점 정도 낮추더라도 70 중반 정도의 온도로 9900X CPU를 사용하겠느냐, 듀얼 쿨러로. 그럼 이제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순행 쿨러를 장착을 하면 온도 조금 더 잡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찌됐든 PBO를 껐을 때 켰을 때 전력 먹는 양도 그렇고 많아야 2,000점 정도 차이가 안 난다. PBO를 그냥 건들지 말고 오토 기본값으로 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더 들어가 있는 얘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듀얼 공랭을 쓰는 게 훨씬 낫죠. 순행 쓰게 되면 순행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케이스도 좀 비싸지거나 커져야 되고, 하지만 점수는 2,000점 정도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PBO를 켜지 말고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써라. 그게 제일 좋다. 전성비 대비했을 때 괜찮다. 제 생각도 그런 생각 중에 하나. 75도 유지하면서 듀얼 공랭을 쓰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라이젠 9000대가 이제 막 초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7000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메모리 5600짜리 꽂으면 좀 불안정하다. 부팅할 때 5200 사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현재 X870E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지 디버그도 있지만 이지 표시창도 있습니다. 윈도우 구동될 때 이지 표시창은 CPU 온도가 나와요. 현재 95라고 적혀 있는 건 95도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좀 더 나아졌죠? 이지 디버그 뿐만이 아니라 이지 표시창으로 현재 온도도 나오고, 만약에 오류가 나면 오류 수치값도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SI X870E 카본 와이파이 제품에 라이젠 9900 CPU 장착을 해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듀얼 공랭으로 커버가 될까, 작동이 잘 될까, 뭐 이런 것도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9950X CPU 장착을 해보진 못했지만 라이젠 9900X까지는 바이오스 디폴트 값에 듀얼 공랭으로 다 커버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카본 해당 메인보드 메모리는
최대 256GB 지원하고요. 메모리 클럭은 최대 8400MHz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물론 8400이라고 하면 튜닝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게이밍 메모리, X4 지원을 했을 때 최대 8400까지 된다. 시네벤치 마저 끝났고요. 점수는 아까 예상한 대로 33809점, 1800점 정도 차이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230W, 95.4도. CPU 자체에 딱 부스터를 켜면 95도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다시 디폴트 값으로 변경을 하고, 확실히 바이오스 전체적인 UI 이 환경들은 깔끔해졌어요. 한눈에 보기 딱 좋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괜찮다. 다른 보드들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수냉 쿨러 장착을 해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기다 수냉 쿨러 장착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냉 쿨러 장착을 한 거고요. 해당 수냉은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수냉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PBO를 켜면 수냉을 달아도 비슷하게 온도가 올라가요. 94.9도. 전체 소비 전력 236W. 예상 점수 34,307점. 그러니까 고로 9900X 제품은 PBO를 켜고 사용하는 것보다 PBO를 끄고 기본 디폴트로 해서 공랭 달고 75도 정도 온도 나오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전성비 면에서 제일 낫다. 9900X TDP가 120W니까요. 현재 지금 CPU 전체 소비 전력 236W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라이젠 9900X CPU에 MSIX8702 카본 와이파이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서 듀얼 공랭 달고 사용하면 어떨까, 몇 도나 나올까, 그리고 멀티 점수는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패밀리 분들과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9000대 CPU가 지금 초기 작업이기 때문에 1600 메모리 인식 부분에서도 약간 불안정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차후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7000대도 마찬가지 그랬으니까요. 사실 시네벤치 멀티 점수 34,000점 정도 비교를 하게 되면 인텔 14700K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에 반면 CPU 전체 전력 소비량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점수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해져 가고 듀얼 공랭으로도 가능하고 장단점이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본 괜찮죠? 특히 이제 매력적인 건 저희 AS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지 디버그도 있고 이지 표시창도 있고 M.2 방열판에 카본이라고 ARGB 점등도 되고 MSIX8702 카본 와이파이 그리고 라이젠 9900X 그리고 듀얼 공랭 순행 장착에 대해서 패밀리 분들과 함께 보셨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 벤치 같은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벤치, 게임 프레임 뭐 이런 거는 그쪽 분야 전문가 분들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